안녕하세요. 가평 홍보농부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학산 포도를 재배 안 합니다. 그러나 운학산에서 맛있고 살콤하고 달콤한 운학산 비가린 포도를 판매하는 보배농어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자, 동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운학산 비가린 포도 보배 농원입니다. 농원 포도밭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배 농원을 운영하신 저희 매형 김재욱 사장님의 포도 소개가 있겠습니다. 운학산 포도는 아주 올해는 참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터지도 않고 아주 그냥 이렇게 잘 익었지 않습니까? 이거 잡수시면 달콤한 게참 맛있습니다. 예, 다른 데 포도보다 아마 잡수시면은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운학산 포도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예, 이거 잡수시면 아마 건강하실 겁니다. 이렇게 알도 그렇고 참 좋아요. 아주 새콤달콤한 게. 올해 처음으로 이제 수확하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서 운학산 포도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사는 몇년 지셨어요? 농사는 한 5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고향은 여기 어디세요? 아, 고향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가평 운학산에서 태어나서 농저 여지껏 농 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택배비는 얼마죠? 택배비는 5천 원이고, 예, 저 5kg는 25,000원이고, 저 10kg는 50,000원이고, 택배는 별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운학산 비가린 포도를 재배하는 보배농원 포도밭입니다, 여러분. 예, 포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장맛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포도가 익은 거 있고 안 익은 거 있어 갖고 선별해서 예, 이렇게 봉지를 찢어본 상태에서 익은 것만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에 담고 다시 한번 또 선별 과정이 또 돌아갑니다.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기 위해서 주만기로 보건 박스를 주만하고 있습니다. 포도밭에서 풀을 따고 포도박스에 담은 다음에요 운반기를 이동해서 차에다가 옮겨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는 작업입니다. 따갖고 지금 이렇게 포도를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한 포도를 택배에 보내기 위해서 위에다 손으로 작업한 겁니다. 봉지에다가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천천히 이렇게 정성이 있어야 되만 포도가 안 터지니까 손으로 작업을 합니다. 일일이 넣은 상태에서 에어를 이용해서 공기를 비닐에다 이제 넣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가 차기 때문에 포도가 터질 확률이 없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네. 싼 거 갖다가 이 박스에 이렇게 포도 박스에 넣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택배로 배송됩니다. 선물하기에 좋은 운하산 비가린 포도입니다. 가정에서 택배로 주문하셔서 드셔보십시오. 가평에서 특산품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가 새콤 달콤합니다. 그리고 당도도 높습니다. 여러분 아랫번호로 주문하십시오.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